오늘의 2분 너바 소식 고고! 벤 시몬스는 지난 세크라멘토전 크게 패한 것에 대해 브루클린은 완전히 박살났고 세크라멘토가 공수의 양면에서 모두 더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마치 녹이 벗겨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으며 신경 손상이 회복되는 데는 18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 시간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 구단은 내부적으로는 시몬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루클린 선수들은 세크라멘토전 카이리 어빙의 징계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빙은 복귀를 위한 절차를 거의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멤피스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을 내주고 듀란트를 영입하는 트레이드 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었을 당시 당 리버스 감독의 딸은 세스 커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리버스 감독의 딸은 2019년에 커리와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조엘 엠비드가 샤킬 오닐 이후 가장 도미넌트한 빅맨이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베벌리는 레이커스전 듀란트가 31득점이나 올렸지만 자기 앞에서는 드립을 치는 걸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가 NBA 역대 최초로 첫 14경기 동안 300플러스 득점, 100플러스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한 듀오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골스의 현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이 크라우더 트레이드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던컨 로빈슨은 현재 시카고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마이애미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요? 보스턴이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샌안토니오 빅맨 야콥 퍼틀도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보스턴 구단은 현재 임시 감독직을 맡고 있는 조 마줄라와 더 오래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